가족들의 숱한 눈물과 애환으로 만들어진 안동포가 또 한 번의 손길에 화려하게 피어난다. 삼배 특유의 노란 빛에서 형형색색 화려한 빛깔로 물들여진 안동포. 의복뿐 아니라 각종 소품으로 만들어져 그 어떤 명품에도 손색이 없는 작품으로 재탄생된다. 천연 염색과 안동포의 만남은 또 다른 가치를 만들어낸다. 까슬까슬하고 빳빳한 특유의 기품과 질감은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의 색감을 화려하게 담아내는 안동포 천연 염색. 생활 속 다양한 소품과 의상에 한층 품격을 더해준다. 새로운 빛깔로 다시 태어난 안동포. 여기에 또 다른 생명을 불어넣는다. 수려한 산천이 안동포를 화폭삼아 되살아나는 순간, 자연의 섬유가 다시 대자연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도 모른다. 우리나라 전통 천연 섬유 안동포. 안악들의 손에서 손을 거쳐 천년의 세월을 살아왔다. 그 천년 세월 동안 묵묵히 지켜온 직조 기술로 한올 한올 정성스레 짜여진 안동포. 이 고운 결 속엔 자연의 숨결이 고스란히 녹아있다. 노란빛 일색이던 안동포가 세상의 눈을 떠 화려하게 변하면서도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자연과 인간의 숨결만큼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이다.